사사기 26번째 라맛 레히와 엔학골입니다. 사사기 14장 1절에서 7절까지 그리고 15장 15절에서 20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삼손이 딤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딸중한 여자를 보고 도로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딤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중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취하여 내 아내를 삼게 하소서.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취하려 하느냐? 삼손이 아비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를 데려오소서 하니 이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관할한 고로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서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 부모와 함께 딤나에 내려가서 딤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어린 사자가 그를 맞아 소리 지르는지라.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음같이 찢었으나 그는 그 행한 일을 부모에게도 구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며 그를 기뻐하였더라. 삼손이 나귀의 새떡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취하고 그것으로 7,000명을 죽이고 가로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7,000명을 죽였도다. 말을 마치고 턱뼈를 그 손에서 내어 던지고 그것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마름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께서 종의 손으로 이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의 손에 빠지겠나이다. 하나님이 레히의 한 우묵한 곳을 터치시니 물이 거기서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샘 이름은 엔학골이라 이 샘이 레히에 오늘까지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을 지내었더라. 라맛 레히가 엔학골로 변하는 그런 이야기가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 삼손의 이야기가 신랑이신 하나님 앞에서 여자로 살아야 할 피조물들이 어줍지 않게 남자 흉내를 내면서 살려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이며, 그로 말미암게 되는 구원의 이야기라는 것을 개괄적으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피조물들의 추구와 그 시도를 당신의 철장으로 박살을 내셔서 결국 신랑에게 온전히 순종을 하는 여자로 만들어내심으로 당신과 하나로 연합을 시켜서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을 해내신다는 그 천상의 시나리오가 이 삼손의 이야기뿐 아니라 성경 전체의 주제인 것입니다. 기억나세요? 지난주에 공부하신 거? 그러나 끝까지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성경에는 그렇게 끝까지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살다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산 자들이 아주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몇 사람만 제가 소개해 드리죠. 사무엘상 15장 11절 보세요.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혹이 사무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행하여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자기를 위하여 뭘 세웠어요? 기념비를 세웠어요. 사무엘하 18장 17절 보세요. 무리가 압살롬을 옮겨다가 수풀 가운데 큰 구멍에 던지고 그 위에 심히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가져 세웠으니 이는 저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없음을 한탄함이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으로 그 비석을 이름하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압살롬의 죽음의 이야기 바로 뒤에 압살롬이 뭘 했다라는 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기 이름이 적힌 비석을 세웠다라는 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압살롬의 죽음의 원인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둘다 처참하게 사망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그 둘의 공통점이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기념비를 쌓고 비석을 만든 거예요. 이게 이 세상 모든 아담 군상들의 공통된 인생살이의 목적이에요. 모든 인간은 자기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삽니다. 그런 자들이 모여 사는 곳, 그 자아숭배의 그 총화를 가리켜 바벨론이라고 한다 그랬죠? 지난주에 우리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뿐만이 아니라
베드로도 이 세상을 바벨론이라 그래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 보세요.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이때 바벨론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바벨론이라고 그래요. 바벨론에 있는 교회. 이 베드로서의 기록 연대는 AD 64년경입니다. 그때는 베드로의 사역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을 때이고 베드로는 그때 그의 마지막 사역지인 로마에 있었어요. 베드로가 지금 바벨론이라고 칭한 그곳은 당시 세계 최고의 강국이었던 로마를 가리키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곳을 그 어떠한 부연 설명도 달지 않고 그냥 바벨론이라고 그래요. 바벨론. 그 바벨론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의 철장에 의해서 진멸이 될 큰 성 바벨론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세상을 바벨론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들이 어디서 힌트를 얻은 걸까요? 창세기에서 힌트 얻은 거죠. 그래서 세상이 바벨론이구나 라고 알고 그들이 세상을 바벨론이라고 이렇게 칭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바벨탑 사건에서 힌트가 된 건데 그 바벨탑이 어디에 지어졌다 그랬죠? 시날 땅. 근데 그 시날 땅은 누구의 땅? 함의 손자 니므롯의 땅이었어요. 그 니므롯은 이름조차도 대적자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특이한 사냥꾼 영걸이라고 그랬죠? 영걸이라는 단어가 기보르, 노아의 홍수에 나오는 용사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따라서 바벨론은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 세상에서 영걸이 되고 싶어하는, 다른 말로 이름을 내고 싶어하는 모든 아담 군상들의 죄성을 축약하고 있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미가는 메시아가 베들레헴으로 오셔서 부수시는 그 땅을 니므롯의 땅이라고 그래요. 바벨탑이 세워진 땅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게 이 세상이잖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 마귀성, 그걸 부수러 오신 거죠. 그걸 니므롯의 땅이라고 한다니까요. 미가서 5장 2절 보세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6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무케하며 니므롯 땅의 어귀를 황무케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니므롯 땅은 바벨론이에요. 아수르는 그것도 니므롯 땅이었죠. 여기에 두 개가 다 나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셔서 아수르와 바벨론, 니므롯 땅을 전부 전멸시켜버리고 당신의 백성들을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위해 사는 자들이 모여 사는 이 세상 전체가 다 바벨론인 거예요. 바벨론. 하나님은 그 바벨론을 부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그곳에서 빼내시는 거예요. 그게 역사라 그랬죠? 그래서 그 첫 번째 바벨론의 멸망, 그 최후에 있을 이 세상, 이 바벨론의 멸망의 원시 모형이 바벨탑이 파괴되는 그 사건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니므롯의 땅에, 니므롯의 탑에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 거예요. 창세기 11장 4절 보세요. 또 말하되 성과 대를 쌓아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이게 히브리 원어로 번역을 하면 우리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자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자. 우리가 지난주에 요한 계시록에서 찾아봤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의 이름을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과 그 아들의 이름을 그 이마에 새겨버리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이름 못 받는 것입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부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벨론의 실체예요. 하나님은 그걸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하나님마저도 방법과 수단으로 동원해내는 이 세상 바벨론은 우리의 마음밭에서 출발하는 거라 그랬죠.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바벨론이 여기에서 시작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한 인간 존재의 그 마귀성이 모여서 하나의 세력으로 규합한 게 바벨론이에요. 그 바벨론은 내 마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바벨론을 이 역사 속에서 부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영혼 속에서 부서지면 영원히 부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걸 지옥이라 그래요. 역사 속에서 부수어져야 영혼 속에서 살아요. 그래서 결국 그들의 눈은 큰 성 바벨론에서 옮겨지게 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도성으로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것이 바뀌는 거예요. 큰 성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도성으로 눈을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구원이라 그래요.
그걸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죠. 히브리서 11장 8절 보세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나와요. 그들이 어디 거였어요? 장막에 거했어요. 왜?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도성에서 성 쌓지 않고 장막에서 살면서 다른 성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그걸 구원이라고 한다니까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늘고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미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전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 성으로 우리의 눈을 옮겨가시는 걸 신앙생활이라 그래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대표적인 약속의 후손들이 텐트, 장막에서 살았다 그래요. 요즘도 툰드라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춤이라는 장막을 치고 살죠. 그 사람들이 그 장막 치는 거 보니까 썰매에서 장대 세 개 꺼내서 착착착 세우더니 거기다가 술록에 가지고 그냥 촥 덮어요. 끝. 집이에요, 그것이. 그러니까 누구네 집이 더 좋고 누구네 집이 더 나쁘고 이런 걸 따질 이유가 없어요, 거기는. 베두인들도 마찬가지죠. 중동지역에 사는 베두인들, 유목민들. 이 세상에서 여러분, 지진을 제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그 춘두라 지역에 사는 그 사람들과 이 베두인들이에요. 땅이 아무리 흔들려도 잃을 게 없어. 집도 흔들리지도 않아요, 그거는요. 청룡열차 타는 거예요, 잠시. 그 사람들은. 우리는 가진 게 너무 많아서 이렇게 해일도 두려워하고 쓰나미도 두려워하고 지진도 두려워하고 이러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바로 그렇게 베두인처럼 노마드처럼 툰드라 지역에 사는 그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도가 바로 이 땅에서 그렇게 외국인이요 나그네로 살라고 부르심을 받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관계없는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땅에다가 그리고 건축물에다가 자신의 이름을 새기고 싶어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인간들을 자기 성을 건축하는 건축자들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의 이름을 이마에 새기러 오시는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건축물들과 자기들의 땅이 부정을 당해야 예수님의 이름이 새겨질 수 있거든요. 인간의 문패가 지워져야 하나님의 이름이 적힌 문패가 새겨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인간들이 그걸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건축자들은, 이 세상 건축자들은 예수라는 모퉁이돌을 자꾸 포도원 밖으로 던져버리는 거죠. 아들을 죽여서 던져버리잖아요. 포도원 농부들이. 그런데 그러한 세상 건축자의 마음이 우리 안에 공히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욕할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건축물들을 부수어버리시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 두지 말라고. 그때 그들의 눈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가 버린 예수라는 모퉁이 돌로 지어진 바로 그 하늘의 도성으로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모퉁이 돌을 포도원 밖으로 던졌는데 하나님이 그걸 모퉁이 돌 삼아 집을 지으시죠. 성을 지으시죠.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는 그걸 던진 자들을 끌어들이는 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면목 없는 구원. 그게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의 삶이었어요. 그곳에 삼손의 이름이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 보세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가 치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등의 사사들의 이름이 쭉 나와요. 그런데 그들의 삶에 대해서 묘사하는 33절 이하가 일관성이 없어 보이죠.
어떤 때는 승리자의 삶을 사는 듯 싶다가 사자의 아가리를 막 찢기도 하고 그러다가 죽도록 고생을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개입으로 이 세상의 바벨론에서 눈을 돌려서 하늘의 도성을 바라보게 되는 성도의 인생은 어떠한 정해진 공식대로 흘러가거나 정형화된 틀에 부어져서 찍어낸 붕어빵처럼 그렇게 일률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택하신 백성들의 삶 속에 고난과 시험, 때로는 승리와 이김의 사건들을 허락하셔서 기필코 그들의 옛 자아를 죽여버리시고 결국에는 그들의 눈이 이 땅과 자기의 이름에서 들어올려질 수 있도록 만들어내시고야 만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누구는 저렇게 살게 하시고 나는 이렇게 살게 하시냐고 이렇게 원망하면 안 돼요. 그 가운데에서 그거는 인간들이 가치관으로 판단하는 모양이고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당신의 하실 일을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뭐예요? 내 백성 역사 속에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옛자 죽이는 거. 그래서 삼손의 삶이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딴판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삼손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삼손을 죽여내시고야 마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마지막에 죽는 겁니다. 그 강한 삼손이 마지막에 죽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기고만장하여 나기턱뼈 하나로 1,000명씩 때려 죽이기도 하던 사람이 결국 그런 일을 통하여 하나님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가 삼손이 사는 자리예요. 계속 그렇게 기고만장하게 살다간 진짜 죽어요. 근데 하나님이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사는 거예요. 그 신전에서 삼손이 사는 거예요. 살짝 힌트를 드리면 그 삼손 속에는 예수도 들어있고 블레셋도 들어있고 이스라엘도 들어있고 마누아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이 역사 속에서 죽는 자들이 하늘에서 사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먼저 죽어본 거예요. 그리고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죽어야 산다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실 이 삼손의 이야기를 제가 굉장히 자신있게 풀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삼손에 대해서 제대로 적어놓은 책이 단 한 권도 없어요. 단 한 권도. 세상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점심때까지 잘 썼다가 다 찢어버리고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오늘 만약에 저녁때까지 원고 못 쓰면 그냥 콘서트하고 만다. 그런 마음으로 읽어봤는데 그 속에 예수가 들어있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들은 하나님에 의해 죽임을 당해야 할 우리의 육적 자아의 추악한 현실과 그 속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건져내시는 메시아를 이중적으로 모형하고 있었죠. 입다, 기드온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기드온이나 입다 등도 힘을 추구하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실수를 하는 것을 폭로당하기도 하는 거예요. 제사까지도 서원까지도 이용해 먹는 그런 자로 폭로당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서 홀로 일을 하심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그들의 손을 통해 건져내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삼손은 분명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하나님 백성들의 대적들과 함께 죽어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에 기여를 하는 메시아의 모형이에요. 그런데 삼손의 삶은 자기의 힘과 지혜만을 의지하여 자신의 명성과 영광과 가치와 쾌락과 선호를 위해 일로 매진하는 그 당시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대로 또 담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삼손이 이방의 블레셋 여인인 딤나의 여인과 결혼을 하는 것으로 그의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삼손은 나면서부터 나시린입니다. 나시린은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사람이죠. 그는 다른 사람보다 더 성실하게 하나님의 법을 대해야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의 사사였어요. 따라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율법에 대해서 누구보다 철저해야 했던 사람이 삼손인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이스라엘에게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을 여러 번이나 엄격하게 금하셨어요. 근데 삼손이 지금 그것부터 어기고 나서는 거예요. 삼손의 이야기의 시작이 그것부터 어기는 걸로 시작이 된다니까요. 하나님 백성들의 그 이방 여인과의 결혼은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하는 하나님의 신부들의 그 간음과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막은 거예요. 그러한 삼손의 모습은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태평을 누려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의 블레셋의 통치 아래에서 태평을 추구하고 있었던 것이 삼손 시대의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야, 우리 잘 살고 있는데 왜 네가 블레셋을 격동해서 이렇게 긁어부스럼을 만들어? 그리고 삼손을 묶어서 블레셋에게 갖다 줘버렸잖아요. 이게 가늠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안식이라는 그 이름을 가진 마노아가 블레셋의 통치 아래에서 처음 등장하는 거라 그랬죠? 이 이야기를 지금 펼쳐갈 거야 라는 그 힌트를 주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목전에서까지 죄를 저지르고 있는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블레셋에게 줬는데 그 블레셋 통치 하에서 마노아, 안식이라는 남자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바로 당시의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사기 전체에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그거였죠. 틈만 남은 이방의 우상들을 가져다가 아주 우상 전시장을 만들어버리잖아요. 그게 가늠하는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는 그러한 저주받을 짓, 하나님이 누누이 경고하신 바로 그런 짓이었단 말입니다. 말라기가 그러한 이스라엘의 패역을 이렇게 기술해요. 말라기 2장 11절 보세요. 유다는 괴사를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의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주 끊어버리겠다는 것이죠. 이방신의 딸들과 결혼을 한 유다,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의 저주예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끊어짐을 받아야 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이스라엘을 구해내라고 하나님의 의해 보내심을 받은 삼손이 이스라엘과 똑같이 블레셋 여자와 결혼을 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지금 똑같은 모습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의 역설이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죄인과 연합이 되는 그런 형국인 거예요. 삼손은 이방 여자와의 결혼으로 나실인, 즉 구별된 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해야 마땅해요. 그런데 그러한 삼손의 모습이 하나님에 의해 연출이 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사사기 13장 24절. 여인이 아들을 낳으며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신이 비로소 그에게 감동하시니라. 지금 성령이 삼손에게 임했어요. 그게 지금 삼손의 삶의 시작이에요. 뿐만 아니라 블레셋 여자를 택해서 삼손이 결혼을 하려고 한 것도 하나님에게서 나온 작전이었어요. 본문 4절 보세요. 이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관할한 고로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 부모는 일이 여호와께로서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보세요. 성경이 그 일이 삼손이 딤나 여자와 결혼하려고 한 그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구절에서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했다라고 나오는데 그건 잘못된 해석이에요. 히브리 원어를 보면 삼손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그 구절에 오히려 블레셋 사람을 치다의 그 주어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오역이에요.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이해하기 쉽게 번역을 하면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삼손이 치려고 한 게 아니라 그 방법으로 채택이 된 것이 삼손과 블레셋 여자와의 결혼이었다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이방과 가늠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해 삼손을 보냈는데 그 이방과 가늠을 하고 있는 우상과 가늠을 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보낸 자가 이방 여자와 결혼을 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비롯되는 성도의 구원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고린도 후서로 가서 한번 살펴볼게요.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가 되게 하셨대요. 그건 세례 요한의 세례 현장에서 확인이 된 거죠.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자리, 그 자리인 요한의 세례 현장에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그래 나는 죄인이야 라고 죄인과 연합을 하신 거예요. 한 몸이 되셨다는 거예요. 세례의 의미는 연합이에요. 한 몸이 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신랑이신 예수님과 여전히 죄인이었던 그 신부인 교회와의 그 한몸되기, 혼인 사건이거든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한 몸이 된다라는 게 바로 그 연합의 현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개역성경은 저주를 받은 바 되사라고 번역을 했지만 헬라어 성경은 저주가 되사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저주가 되셔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죄가 되시고 우리가 받을 저주가 되신 거예요. 주님이. 그러나 죄가 없으신 분인데 우리의 죄가 되시고 우리의 저주가 되셔서 죽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지금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죽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죽인 자가 맞아요? 틀려요? 우리는 예수 죽인 자고 지금도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의 죄와 우리에게 쏟아부어질 저주가 동시에 다 소멸이 되어버렸어요. 그걸 믿기만 하면 된다가 구원이에요. 그렇죠? 그걸 믿기만 하면 된다. 그 말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완전히 항복한 자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뭘 더 보태야 된다가 아니라 그걸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건 다른 방법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삼손이 바로 그렇게 죄인들과 연합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의 모형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죽어야 할 이방 여자와 혼인을 함으로 해서 그 여자가 살아나게 되는 구원의 현실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의 이야기가 사사, 메시아가 이방 여자와 혼인하는 걸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방 여자는 가늠한 자로 죽어야 하는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자들이 신랑이신 예수님에 의해서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아서 영원한 저주로부터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메시아의 모형인 삼손이 블레셋 여자와 결혼을 하는 것으로 삼손의 이야기가 시작돼요. 그런데 이 신랑과 메시아와 결혼한 여자, 이스라엘, 블레셋의 그 여자 다 죽는 거예요. 삼손 때문에 여자 죽죠. 그리고 블레셋이 1,000명이 도륙돼요. 1,000명이라는 건 완전수예요. 완전히 죽었다라는 뜻이야. 다 죽었다는 뜻이 아니라 그렇게 산술적인 숫자의 개념으로 그걸 보면 안 되고 그 안에 들어있는 독자인 성도에게 주는 메시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자와 아내와 블레셋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와 혼인하는 자는 죄인으로서의 그 존재가 역사 속에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블레셋 여자는 블레셋 전체,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블레셋 전체와 그 블레셋이 상징하고 있는 하나님은 항상 그 대적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경고했으니까 그 블레셋에 담겨있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는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용매 있는 삼손을 본받자 이런 얘기 아니라니까요. 블레셋 여자는 지난주에 언급을 했던 잉태치 못하는 여자를 상징해요. 마치 요나서에서 절대 구원을 받아서는 안 되는 존재로 나타났던 니느웨 사람들, 그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 니느웨는 어디의 수도? 아수르의 수도. 누구의 후손? 니므롯의 후손. 바벨론이에요, 그들이요. 근데 그런 바벨론, 아수르가 어떻게, 그 니므롯의 후손이 어떻게 살아나느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에게 당신의 아들을 주심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늘의 아들들을 출산해 내시겠다라는 암시가 바로 그 삼손의 이야기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신랑으로 이 세상에 이 지저분한 창녀들과 결혼하러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게 인카네이션입니다. 불가능한 창녀 고멜에게 당신의 종인 호세아를 계속해서 보내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그것이 여기에서 원시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호세아서 2장 18절 보세요. 그날에는 내가 저희를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저희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고멜 속에 들어있는 이스라엘. 고멜이 누구예요? 창녀. 나란 말이야, 나. 내가 너한테 장가 될 거야. 그리고 장가 들어서 이 역사 속에서 너 죽여버리고 영혼 속에서 내 신부로 영원히 함께 살 거야.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호세아의 이야기는 그 이야기예요. 로암미, 로루하마 다 그 회복의 이야기잖아요.
내 백성이 아닌 곳에서 내 백성을 부를 거고 내 긍휼이 도저히 부어지지 못할 곳에서 내가 긍휼을 베풀리라. 호세아의 아이들의 이름이잖아요. 이것이. 삼손은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이 세상의 힘을 축적하고 자랑하는 이 세상 바벨론의 모습을 담고 있는 동시에, 그러니까 이방 여인을 찾아가서 낼름 아내로 삼는 거죠. 그죠? 동시에 자신의 이름을 버리고 구원자, 즉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세상에 오신 그 예수의 모습을 동시에 그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은 이 역사 속에서만 쓰는 이름이에요. 하나님 나라에는 없어요, 그 이름. 근데 그 이름을, 인간의 이름을 갖고 이 세상에 창녀들과 결혼하러 오신 게 예수란 말입니다.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삼손이 블레셋 여자와 결혼을 하겠다고 부모의 만류도 뿌리치고 딤나로 내려간 건 힘과 쾌락을 추구하는 이 세상 바벨론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자신의 유익과 쾌락을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잉태치 못하는 여자, 더러운 여자, 부정한 여자로 취급을 받던 이방 여자와 혼인을 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출산해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동시에 담고 있는 거예요. 자, 그건 도저히 인간의 상식이나 이성의 울타리 안에서 용해되어질 수 있는, 용해되어서 이해되어질 수 없는 내용이죠. 어떻게 창조주가 피조물을 구원하기 위해서 타락한 죽은 흙인 피조물과 결혼을 합니까? 창조주가 싹 쓸어버려야지. 이 힘의 원리 속에서 사는 우리의 이성 안에는 그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어떻게 그게 이해가 돼요? 그것도 자기 목숨을 빙폐물로 내놔요. 목숨을 주고 피조물을 살리냐고요. 싹 죽여버리고 다시 만들지. 어떻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죽어서 그 속에서 생명을 출산해냅니까? 그건 힘의 원리 하에서는 도저히 이해되어질 수 없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그 삼손의 혼인 이야기 바로 밑에 아무도 풀 수 없는 수수께끼 이야기가 따라 붙는 거예요. 아, 이거 세상이 깜짝 놀래야 돼. 그런 내용인데 나만 놀랬나봐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짐승이라고 여겨졌던 어린 사자가 등장해요. 어린 사자라는 건 고양이만한 갓난 사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힘없는 늙은 사자에 대조되는 힘있는 젊은 사자란 뜻이에요. 가장 사나운 사자. 그 사자가 사사에게 맞아 죽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달디단 꿀이 창조가 돼요. 그 꿀이 잉태치 못하던 마노아와 삼손의 어머니에게 먹여지죠. 그 꿀을 퍼먹은 삼손이 그 사실을 퀴즈로 만들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놓습니다. 그 수수께끼 내용이 이래요. 본문 14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그들이 3일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나쁜 놈이죠, 이건요. 이걸 어떻게 풀으라는 얘기예요? 이걸 누가 풀어요? 이 수수께끼는 그 현장을 경험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은 때려 죽여도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이것을?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게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먹는 자, 강한 자는 그러니까 잡아먹는 자, 강한 자는 사자를 말하는 거고 단 거, 먹는 것은 꿀을 말하는 거죠. 먹는 자, 강한 자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승리자, 힘 있는 자를 가리킬 때 쓰는 말이었고요. 먹는 것, 단 것은 사람의 생명을 존재케 하고 유지케 하는 생명 에너지, 생명의 근원을 가리키던 거였어요.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런데 이 수수께끼가 지금 죽어야 할 하나님의 대적 블레셋에게 던져지고 있단 말이에요. 당시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던 강한 자, 먹는 자였죠. 이스라엘을 먹어버린 자였잖아요. 그런데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또 그 블레셋은 힘을 추구하여 하나님을 수시로 배반하고 우상에게로 달려갔던 이스라엘을 모형하고 있는 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대적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정체를 폭로시키고 그 대적들을 멸해버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힌트하셨다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삼손이 블레셋에게 이 수수께끼를 던지고 있는 건 블레셋아, 너희들이 지금 승자인 것 같고 먹는 자, 강자인 것 같지만 너희들은 먹는 것, 그러니까 먹히는 자가 되고 말 거야. 경고하는 거예요. 물론 삼손의 머리에서 나온 삼손의 경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경고예요. 성경의 독자인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경고.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교회들아 너희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힘을 추구하고 세상의 가치를 숭앙하며 이 세상에서 강한 자, 먹는 자로 살고 싶어 한다. 그런데 그게 바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살겠다고 나선 아담의 모습 아니었니? 그건 저주받아 마땅한 죄인의 모습이란다. 그게 바로 이 세상에서 죽은 사자로 사는 거야. 근데 너 아니? 이 세상에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더 낫다는 걸 알아? 그래서 내가 너희들의 그 옛사람을 죽이고 사자 흉내 내려고 하는 너희 옛사람을 죽이고 그 속에서 생명을 끄집어낼 거야. 사자처럼 하나님처럼 살고 싶어하는 너희들 죽이고 너희들은 지금 그게 강한 거고 이게 먹는 자가 힘 센 자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내가 그걸 죽이고 거기서 생명의 근원인 먹는 거 단 것을 끄집어내고 말 거야. 근데 그 방법이 뭔 줄 알아? 이 세상이 상상할 수도 없는 하늘의 최고 강한 자, 하늘의 왕이 내려와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끄집어내는 그 일을 할 거야. 이게 수수께끼의 내용인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수수께끼의 진위예요. 그렇다고 삼손이 그 모든 내용을 다 알고 사자를 죽이고 꿀을 퍼먹고 수수께끼를 내고 한 게 아니에요. 삼손은 자신의 나실인 신분을 까맣게 잊고 사자를 죽이고 시체를 만지고 그 속에서 꿀까지 퍼먹는 세상의 바벨론으로 살아요. 육적 삼손은.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를 서서히 주여가신단 말입니다. 결국 그 죽은 사자는 삼손 속에도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결국 눈까지 뽑아버리시고 우상의 신전과 함께 그를 저주의 땅에 묻어버리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삼손이 진짜 삶을 얻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란 말입니다. 이해가 가세요? 근데 여자의 꾀로 삼손의 수수께끼의 답이 블레셋에게로 넘어가죠? 그런데 그 일로 블레셋이 더욱 큰 공경에 처하게 돼요. 사사기 14장 17절 보세요. 7일 잔치할 동안에 그 아내가 앞에서 울며 강박함을 인하여 제7일에는 그가 그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풀어 이르매 그 아내가 그것을 그 민족에게 구하였더라. 제7일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다면 내 마누라 꼬셔서 그 답 알아내지 않았다면 절대 몰랐었을 거야. 나의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크게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아비집으로 올라갔고. 여러분 잘 보세요. 계시라는 건요. 지금 그 수수께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계시를 담고 있는 거죠. 이제 알았잖아요. 우리는 수수께끼 그 답이 뭔지. 근데 그 계시는 어떤 지식으로 정보로 그 진리를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줘도 계시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창조과학회가 여러 가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과학으로 뭔가를 증명해서 사람들의 믿음에 도움을 주겠다고 하는 그 시도 자체가 악한 거예요. 믿음은 그렇게 해서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로만 주어진다니까요. 근데 뭘 자꾸 과학으로 증명을 해서 맞지? 맞지? 그게 신비주의랑 똑같은 거예요. 보고 믿겠다라는 거. 믿음은 하나님의 계시는 묵시는 그런 과학적인 어떤 논리적인 증명으로도 절대 이해되어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신 성령을 보내서 이해시켜줘야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누가? 성령이 오셔야. 그런데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본문에서 성령을 받은 자는 삼손 하나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삼손에게만 계속 지금 임하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 수수께끼를 못 풀어야 돼요. 근데 어설픈 지식으로 나는 알아 라고 나서는 이들이 생긴 거예요 지금. 그러면 하나님이 칭찬해 줄 알았는데 오히려 다 때려 죽여버려요. 그때부터 나는 알아 라고 한 그 시점부터 다 때려 죽인단 말입니다. 이 일로 블레셋이 큰 공경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알아 라고 삼손에게 답을 이야기했더니 어설프게 이 팩트 몇 가지를 가지고 이게 그거지 라고 답을 이야기했더니 그때부터 30명 때려 죽여 거기다가 그 일로 말미암아 삼손이 노해서 집으로 돌아갔더니 마누라를 장인이 딴 사람에게 주는 바람에 삼손이 노해서 그 블레셋의 포도원 올리브 농원 곡식 다 태워버려요.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그걸 묶어서 그걸 어떻게 한꺼번에 잡아서 꼬리를 묶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잡았어요.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그리고 그건 다 태워버렸어요. 그랬더니 이놈들이 또 삼손의 장인과 그 여자를 가서 또 태워 죽여버려요. 그리고는 이스라엘을 찾아가서 삼손 내놔라 그래요. 이스라엘이 또 삼손 잡아다 주죠. 근데 그 일로 말미암아 낙이 턱뼈로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단이 뭐예요? 성령이 임하지 않았는데 나는 그 묵시, 그 진리 알아라고 나설 때 다 죽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이었어요. 그게 바리새인이었다니까요. 율법주의, 유대주의 아닙니까? 나 알아라고 나선 게. 계시록 2장 9절 보세요.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오 사단의 회라. 뭘 안다고 자기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들은 마귀 새끼들이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들은 마귀 새끼들이야. 그들이 누굴 방해해요? 교회를 방해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 마귀 새끼들이 교회를 방해한다니까요. 자기들이 진짜 교회라고. 그러한 사람들이 마태복음 7장에 등장해요. 마태복음 7장 21절 보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기 보시면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던 사람들이 등장하죠. 오죽하면 심판대 앞에서도 자기의 열심들을 내세우면서 하나님의 판결에 불만을 토로해요. 왜 날 모른다고 하세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옥으로 쫓아버리세요. 난 니들 몰라. 그리고는 거기에 비유를 덧붙이시는데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이에요. 왜 그들을 지옥으로 쫓아버렸다 그래요?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은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에 의해 올바로 이해하지 않고 나는 안다라고 들고 뛴 자들 있죠. 세상을 개혁하겠다. 깨끗한 교회를 만들겠다. 이런 애들 있잖아요. 촛불 들고 커피 타면 나가는 애들. 나는 니들 몰라 그런다니까요. 예수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잘 사세요, 깨끗하게 사세요, 거룩하게 사세요, 사회에 참여하세요.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우린 그런 사람들 칭찬하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그 묵시의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들고 뛰는 건 쓰레기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옥불에 태워버릴 쓰레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삼손의 수수께끼를 어설프게 풀어낸 블레셋이 그 일로 오히려 크게 도륙을 당한 것이 바로 이러한 비밀인 계시의 현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뭐라 그래요? 제자들에게 이게 이 비밀이 너희에게는 아는 것이 허락됐지만 쟤네들한테는 아니란다? 근데 아니라는 애들이 안다고 예수님 때려 죽였잖아요. 딴 사람 생각할 거 없어요. 여러분은 잘 아시냐고요. 그 은혜의 복음, 십자가 복음을. 아니면 그냥 취미생활로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비가 억수같이 오는데 여기 나와 계신 거 보면 취미생활은 아닌 것 같아요. 삼손의 수수께끼는 분명 강한 자는 그리고 먹는 자는 멸망하고 그 속에서 생명이 나와야 한다라는 것을 메시지로 담고 있는데요. 삼손이나 블레셋이나 모두 강한 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의 이름들을 내기 위해 서로서로 계속 복수하고 있죠. 하나님은 이 둘을 다 죽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전에서 같이 죽는 거예요. 그들이 죽어야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거라니까요. 그 삼손과 그 블레셋이 바로 우리니까 그게 죽어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삼손과 블레셋의 전쟁 와중에 자신들의 안위를 챙기겠다고 삼손을 묶어서 블레셋에게 넘기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삽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삼손, 블레셋, 이스라엘 다 똑같이 보여주는 거예요. 허투루 들어가 있는 내용이 단 한 가지도 없어요. 다 똑같이. 그러니까 그 중에 아무나 하나 죽여도 이 셋이 다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잖아요. 그래서 삼손과 블레셋이 대표로 죽고 이스라엘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이스라엘이. 그건 비단 그들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우리도 우리의 유익과 행복 앞에서 수시로 예수님을 결박해서 대적에게 내주지 않습니까? 취미생활을 위해서 예수님 꽁꽁 묶어갖고
벽에다가 확 처박아 놓고 못 나오게. 노는 동안은 나오지 마세요. 불편하니까. 자식의 출세를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온갖 불법, 비리 다 행하고 예수님 꽁꽁 묶어서. 그거 사단에게 내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꽁꽁 묶어서. 야, 내가 요일 할 때만큼은 갖고 있어, 이거. 우리 모습이에요.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모습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이것이. 그들은 하나님의 철장에 맞아서 죽은 사자가 되지 않냐면 절대로 단 것을 낼 수 없는 잉태치 못하는 자들이에요. 단지 삼손은 성경의 독자인 교회를 위해서 메시아의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고 블레셋은 마귀의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삼손이 뭐가 잘나서 지금 메시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삼손도 블레셋과 다를 바가 없는 자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이 역사 속에서 육적 자아의 죽음을 경험하고 하늘의 존재로 다시 살게 되는 것일 뿐이에요. 그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은 흙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삼손이 하나님의 대적 역할을 하고 있는 블레셋을 새 나귀 턱뼈로 1,000명이나 때려 죽이고 자신도 죽을 위기에 처하는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네가 뭐가 잘나서 이런 대적들을 다 물리치고 승리를 한 게 아니라 대적을 물리친다라는 건 우리의 육적자가 다 죽고 이제 새 사람으로 완성되는 그 시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니들이 뭐가 잘나서 된 게 아니라 너는 죽어야 할 자인데 내가 살린 거야. 그게 엔학골이거든요. 사사기 15장 16절 보세요. 가로대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말을 마치고 턱뼈를 그 손에서 내던지고 그것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마름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대 주께서 종의 손으로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의 손에 빠지겠나이다. 삼손이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어요. 완전수입니다. 블레셋이 삼손에 의해 완전히 도륙이 된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건 메시아가 할 일이었죠. 그래서 천이에요. 그런데 삼손이 마치 자기의 힘으로 그 일을 한 사람처럼 자기가 블레셋과 결전을 치른 곳을 라맛 레히라고 이름을 줘요. 그 말은 턱뼈의 동산이라는 거예요. 내가 턱뼈로 다 죽여서 사람 시체로 동산 만들었대라는 거예요. 누가? 내가. 자기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바벨론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그러나 그의 그 전과는 전부 하나님의 신의 권능에 의한 거였어요. 사사기 15장 14절 보세요.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르는 동시에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함에 그 팔 위에 줄이 불탄 삼과 같아서 그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호와의 신이 임하지 않았으면 삼손은 그렇게 묶여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풀 수 있는 힘이 있었는데 일부러 아닌 척하고 묶인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여호와의 신이 임하시자 끊어졌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화나 만화 같은 데서 삼손을 너무 이 헤라클레스처럼 우락부락한 근육을 가진 사람으로 이렇게 그려놓잖아요. 그거 틀린 거예요. 삼손은 하나님의 신이 임했을 때에만 강자가 되는 이사야서 53장의 예수의 모습으로 있어야 돼요. 삐리비리한 영이 같은 이런 체격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신이 임하자 블레셋 1,000명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의 덕분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여 어떤 전과가 보이면 인간들은 항상 자기 걸로 챙겨갖게 돼 있어요. 그래서 라맛 레히라고 지가 너스레를 떠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놈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이 말라서 도저히 살 수 없어. 이제 블레셋에게 맞아 죽을 그런 위기, 그 속으로 하나님이 밀어넣어버리세요. 그랬더니 금방 살려주세요 그러죠. 네? 부르짖죠. 엔하꼬레가 부르짖는 자의 셈이란 뜻이에요. 그거 먹고 사는 거예요. 삼손은 지가 열심히 싸워서 산 게 아니라 살려주세요라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생수로 산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자기가 1,000명을 때려 죽인 걸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힘으로 구원하셨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때려 죽여놓고 나를 구원하셨는데 내가 몰랐네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인생의 마지막 날 외쳐야 되는 소리예요. 엔하꼬레.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 생수 마셔야 사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죽은 자에 불과합니다 라는 그 고백 속에서 생명수가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게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인생은 라맛 레히가 부수어지고 그 자리에 엔학고레가 열리는 철저한 자기 부인의 현장인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레히의 엔학고레가 있더라라고 이 삼손의 이야기에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라맛 레히의 엔학고레가 열렸더라. 하나님이 그거 부순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28절 보세요. 그 길을 누가 제일 먼저 가셨는지 한번 보세요.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삼손이 내가 목마르다 하고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레히의 우묵한 곳을 터치게 하셔서 그에게 생수가 주어졌죠. 예수님께서 똑같이 내가 목마르다 라고 외치세요. 그 예수가 우리의 목마름을 다 품어 안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목마름이 해결 안 됐다는 거예요. 그분이 죽었다는 건. 목마름이 해결되면 살아야 돼요. 그 목마름을 품어 안고 죽으셨어요. 그분이 우리의 목마름을 다 가져가신 거라니까요. 그리고는 자기의 피로 우리에게 마시운 거예요. 그걸 구원이라 그래요. 근데 그 피가 나를 살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기 위해선 나는 그 피가 아니면은 도저히 존재할 수조차도 없는 자네요 라는 것을 이 역사 속에서 처절하게 경험해야 돼요. 요한복음 6장 53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그러죠. 요한복음 4장에서 나를 마셔 내가 목마르지 않는 생수 줄게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7장 37절 보세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 없이 엉뚱하게 들고 뛰는 자 블레셋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어요. 마찬가지예요. 성령 없이 아무리 많은 혁혁한 전공 세우고 업적 쌓아도 여러분 나중에 아이고 목말라 하고 죽게 돼요.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그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시는 일을 내놓으셔야 돼요. 우리가 라맛 레히 하면서 우리의 열심과 공로를 마지막 그 우리의 이 육적 자아가 다 죽은 그 심판대 앞에서 자랑하게 되면 아까 마태복음 7장에 그런 사람 꼴 되는 거예요. 주여 주여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하고 목사 노릇도 했는데 왜 날 모른다고 하세요? 이게 뭐예요? 라맛 레히예요 이것이. 내가 나귀 턱뼈로 1,000명 죽였어요. 내가 나의 육적자의 죽음에 내가 기여를 했어요. 이거잖아요. 블레셋이 죽는 게 내 육적자가 죽는 거니까. 그때 하나님이 죽여버린다니까요 그거는. 그게 세상 바벨론이에요. 그게 바벨론의 말로예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은 그게 아니다라는 걸 반드시 역사 속에서 가르치고 가세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날에 엔하꼬레. 하나님 내가 죄인 중에 계수 맞습니다. 내가 예수 죽인 자 맞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거기에 성령 붓는 게 엔하꼬레예요. 그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걸 은혜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가로채시면 안 돼요. 따라서 우리의 신앙 생활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순복하고 항복하는 자로 지어져가는 지향성을 품고 있어야 돼요. 그럼에도 이 세상에서 용사가 되고 싶고 이름을 날리고 싶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면 그는 뭔가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야. 하나님은 우리의 용사됨의 추구와 이름을 남기려는 욕망을 부수시는 분이지 그것들을 공고하게 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서 엔학고레의 고백을 드러내시고야 마세요. 여러분이 삼손과 방불하게 이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이 되고 혹은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고 혹은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업적과 공로를 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생수를 부으시지 않으시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라라는 것이 삼손의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재산 줄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명예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사업을 망하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의 명예를 땅 끝까지 실추시켜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 속에서 알더라는 것입니다. 그거 내 거 아니다라는 거. 따라서 여러분은 힘센 삼손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우리 어렸을 적에 가끔 꿈 한 번씩 꾸잖아요. 내가 삼손만큼 힘만 셌으면 저거 그냥 그 삼손 부러워하면 안 돼요. 그 삼손 부러워하지 마시고 성령으로 해가를 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믿음의 선진의 자리에 우뚝 올라있는 그 삼손을 부러워하셔야 돼요. 근데 그 삼손은 역사 속에서 죽었다니까요. 개망신당하고 죽었단 말입니다. 힘센 삼손은 죽었다니까요. 그는 죽어야 돼요. 근데 역사 속에서 안 죽으면 영원 속에서 죽어요. 그 힘센 삼손, 영걸, 영사, 기보르는 영원 속에서 영원히 죽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힘센 삼손 부러워하면 안 돼요. 기드온, 바락, 입다 그들과 함께 믿음의 선지인들의 자리에 그 한귀퉁이에 들어가 있는 그 삼손 부러워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삼손처럼 이 세상에서 힘 좀 없다고 낙망할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 힘 좀 미리 뺏어갔다고 원망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그거 다 부정하고 가는 게 우리의 인생인데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계속 털리면서 사시면 돼요. 기도하겠습니다.